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증시 셧업 9월 27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악마님 안녕하세요. 라슈님 안녕하세요. 또 일어나자마자 미장 확인해 보셨나 봅니다. 나름 선방한 건가요? 오늘은 좀 회복을 하길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케이트 판다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제 좀 충격을 딛고 시장이 괜찮기를 저도 함께 바라볼 텐데요. 박재홍 차장님 잘 주무셨는지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막 블랙 먼데이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서 충격, 나름대로 저도 좀 새로운 숫자를 네. 받아들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잘 주무셨나요? 뭐5% 하락한 게꽤그 오랜만에 그 폭락이었고, 예.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줄여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강하게 출발을 해서 밀려버렸으니까. 영국의 채권 시장이 먼저 지금 좀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가 좀 진정이 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시장 하락할 때, 어제 하락할 때 지금 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예. 뭐, 이 하락이 왜 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 저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금융시장 안 되는구나. 뭐 정책들에 대한 뭐 문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들이 먼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줘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줘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저는 기대해 보는 바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예전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무언가 굉장히 과했을 때 상승할 때는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그랬지만 결국은 또 하락을 했고 유가 같은 거 영원히 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 120불 다시 뭐 오르죠. 다시 올랐죠. 근데 또 120불 가니까 300불 400불 갈 거다 막 영원히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또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잘 이겨내느냐.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마음의 안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요. 오늘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아이디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걱정돼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주범주님, 오늘도 쉽지 않을 듯 하네요. 플루토님, 그리고 세인트님,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변함없는 주린이 함성님, 코코아님, 서희가이님,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3%에서 좀 넘어오셨을까요? 제가 아. 나이키 운동화를. 색깔을 뿌리셨죠? 결국에 만 명이 넘어서 또 기쁘게 공약을 또 실천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 기쁜 건지, 아. 슬픈 건지, 예.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는 그 아, 걱정이 네. 또 얼마나 심하시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좀 기쁜 이야기를 할 날이 곧 저는 올 거라 믿고 오늘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 근데 제가 첫 번째 기사를 네. 우리 시장의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코스피 190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가져와 버려 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고 최소한 금리 상승세 멈춰야 지금 주식 시장의 매력을 논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얼어붙으면서 패닉셀 양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런 기사였거든요. 맞는 이야기죠. 사실 그냥 확정금리에 넣어도 5%, 6% 나오는 그런 식인데,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주식을 해야 되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저점이에요. 가장 저점일 수 있고, 가장 싼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아예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는, 왜냐면 매력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떨어진 거고, 그때 사면 다시 이제 주식이 매력적인 구간이 다시 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다시 그 가격대는 다시 볼수 없는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관론이 커질 때 사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환희에 사버렸으니까 공포에 매수를 할수 없는 그런 구간이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뭐.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장은 이런 역경과 난관을 저는 다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 깨지면, 2000 깨지면 살 때일 수도 있는데. 안 되죠. 아, 안 되나요? 살 때일 수도 있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다 죽어, 다.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마 누워 있을 거예요. 예, 네, 맞아요. 누워 있어서 매수 버튼 누를 힘도 없을 거라서 깨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저도 이미 지금 거의 마이너스 반토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은 대박차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 동안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던 대우조선 해양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화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 해양을 안을 것 같고요. 인수 금액은 2조 원인데 그동안 사는이 쏟아부은 돈에 비해서는 너무 헐값에 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는 상태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걸 한화 계열사들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화는 이제 그룹의 주력인 방위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이 이야기는 뒤에 뭐 준비를 했으니까요. 대우조선 어제 급등했잖아요. 거의 다 반영한 게 아닌가.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한화가 오늘 반응이 어떨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돈 나눠서 내지만 연결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잡히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나, 그래서 막 제목이 육해공 완성이다 막 이런 것도 예. 많던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될수 있을 것이냐. 와, 진짜 그런 기업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F-35 같은 거 만들고. 그럼 참 좋겠네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뭔가 조금씩 우리나라 방산이 뭔가 대단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가능성 없다라고는 못 보는데,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지나 봐야 아는 건데, 이게 진짜 잭팟이 터질지. SK그룹이 SK하이닉스 살때 정말 말이 많았거든요. 야, 저런 거 사서 되겠어? 근데 지금 돈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일단은 그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뒤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세 번째 기사는 그래도 조금 밝은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온 얘기고요. 블랙핑크, 정규이지 본핑크가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고 있는데, 본핑크의 타이틀곡인 셧다운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25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원래같이 좀 좋은 분위기면은 네. 그래도 호재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래도 반가운 내용 아닌가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방탄소년단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라는 블랙핑크가,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뭐 이렇게 SNS 팔로워가 막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뭐탑 손가락에 꼽히는, 그리고 그 뭐죠? 뮤직비디오 한번 공개했다면 몇억 분은 그냥 찍는, 맞아요, 유튜브에서. 저희 방송이 하루에 1,000명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대단한 블랙핑크도 25위로 진입을 했다라는 게 정말 또한번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단한 뉴스긴 하죠.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뭐 최근에 뭐 뉴진스 그런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여성 아이돌 그룹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돈이 되느냐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이 되느냐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분위기가 좋아져야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올 거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꽤 중요한 이야기라서 주가에는 뭐 얼마나 탑 10 안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25위는 우리가 몇 번 해봤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이 아주 클지는 잘 미지수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까지 봤고요. 시장 출발했으니까 장 분위기 보시죠. 네, 동시호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였지만 그건 이제 반대매매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장 시작은 플러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포인트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보합권에 출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제 미국 증시가 밀려서 좀 험악하긴 했지만 뭐 하락을 멈췄다라는 거. 예. 아, 그러니까 하락하긴 했지만 급락을 멈췄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제 무서운 하락을 보였죠. 4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지금 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는 이건 그냥 사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도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락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삼지만 요거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어제 5%가 하락을 했는데 좀 더 올라줘야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하락의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야 2% 이상은 오늘 좀 올라줘야 아 좀 안정을 찾았구나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하락 출발 안 했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 아 근데 코스피는 파란불로 바뀌었네요. 아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봐야죠. 환율이랑 금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보합 으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어제 뭐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한 증시라서 오늘은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보고서들이 쭉 나왔는데 보고서들이 제가 오늘 5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보고서만 정리를 해서 보면 다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많이 빠졌었던 성장주들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현대차도 엄청 많이 하락을 했는데 4%대 하락을 했는데 오늘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5%대 상승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LG이노텍이 2.4%가 하락하네요. 최근에 좀 덜 하락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뭐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어제 임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오늘도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요. 이유는 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고 오늘 준비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예.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개인은 장 초반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이 577억 원, 개인은 35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중이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매수세 많이 들어오면서 588억 원 정도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소폭의 순매수 중이고요. 개인이 좀 팔고 있는 상황.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수 중, 개인 기관은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장 초반이니까 분위기 좀 더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장 마감부터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외국인도 선물 확 사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선물 매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급상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1%대 하락을 보였어요. 다우가 1%, 나스닥이 0.6%, S&P가 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안 좋고요. 근데 뭐 다행스럽다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이게 반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나스닥이 시작하자마자 1.4%까지 쭉 끌어올렸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못 버티고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유는 영국입니다, 지금. 아, 영국이 지금. 아, 이유도 안 좋지만 영국은 더 안 좋은 상황. 아, 이유는 영국. 예. 이유는 영국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아, 어제 이제 술도 한잔 했고. 예. 어제 나스닥이 5%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괴로워서 뭔가를 하니까 더 힘든. 아, 예. 아, 괴로워. 지금 막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막 하는데 갑자기 무리를 하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파운드화가 1.0382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영국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60bp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뒤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45bp가 급등을 했습니다. 영국 금리가. 이거는 뭔가 이제 신호등으로 치면 노란불을 지나서 빨간불이 뭔가 켜졌다라는 거거든요. 영국 금리 상황으로만 보면. 네. 야, 이게 다 죽게 생겼다. 45bp가 지금 주식 5%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막 채권 시장은 지금 대학살. 채권 시장의 대학살의 시대다. 1970년대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까지 채권이 박살나고 있다. 채권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채권 매니저들. 저도 아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걱정되네요. 오늘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아 계신지, 잘 살고 계신지. 아마 전화 통화도 못할 지경이실 거예요. 그러실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네. 주식시장, 우리는 주식만 하니까 주식이 이 정도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은 또 규모도 엄청 크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채권시장이 패닉이 먼저 왔고 그 패닉을 주식시장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관건인 것 같아요. 채권시장이 돌아나와야 주식도 거기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어제 종목별로 보면 전기차 쪽은 괜찮았어요. 테슬라가 강보합, 그다음에 리오터라든지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5%씩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세금 감면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중국 관련된 전기차 업체들 강세였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전기차 팔잖아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상승 1.4% 상승 출발한 이후에 채권시장 충격에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채권시장이 돌아나오느냐 아니냐. 막판에 이렇게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조금 배렸습니다. 영국 때문인데요.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게 영국금리입니다. 영국금리거든요. 1%대였어요. 10년물이 3월달에. 많아봐야 1.5%. 근데 지금 4.275. 거의 몇 배가 뛴 거죠? 4배가 뛴 겁니다.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주식이. 3,000포인트에, 4,000포인트에서 거의 1,000포인트 때, 이런 이게 단순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3,300 갔다가 지금 1,500이 깨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을. 코스피로 치면. 그렇죠.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제 막 이게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유는 뭐 아실 거예요. 영국이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쓰면서 경기 부양하겠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면 이거 사실 돈 쓴다고 경기가 살아날까? 얘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오는데 돈 쓴다고 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으면 뭐 다른 데 다 돈 썼겠지. 인플레이션 더 심해서 그냥 재정만 축나는 거 아니야?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서 영국 정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영국의 채권 길트 금리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그러니까 전날 대비해서 60bp가 올랐다라는 거는 5%, 그러니까 60bp면 10%, 그러니까 지수로 10%가 빠진 거예요. 이게 3.
뭐 3.5%였는데 3.5%였는데 이틀간에 70bp가 올랐다는 거는 75, 35, 5분의 1. 5분의 1이 올랐다라는 거니까 20%가 하락한 거죠. 비율로 치면 20%가 하락한 겁니다. 영국 금리가 한때 4.57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2010년 이후로 가장 이제 높은 금리 수준까지 온 건데,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더덜 걷고 돈을 쓴다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데, 네. 국채를 발행하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그럼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당연히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영국의 기준금리를 최고 5.25%까지 올려야 된다. 그럼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는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시장에, 영국 채권 시장의 투매가 미국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면서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18bp가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보단 좀 덜하지만, 영국보단 덜하지만, 이게 미국채거든요. 죄송합니다. 미국채 금리도 어제 18bp가 올랐어요. 6.28%가 올랐습니다. 이거 채권 가격으로 보면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어제 미국채 10년물도 6%가 폭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죠. 지금 뭐 2년물도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10년물도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망가,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이 있고 외환 시장이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제 경제 환경인데 톱니바퀴 하나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덕스도 어제 1%가 더 올라서 114까지 올라갔죠. 영국의 국채 투매. 영국의 국채 투매하니까 파운드화는 급락할 수밖에 없죠. 네. 국채 팔아서 뭐 하겠습니까? 파운드로 계속 갖고 있어요? 달러로 달러로, 바꾸겠죠. 예. 그러니까 파운드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유로와 파운드와 엔화 순인데 파운드화가 급락하니까 달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파운드화가 급락하니까 야 쟤들도 금리 막 엄청 오르고 막 이렇게 일본 유럽이라고 괜찮겠습니까?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 그러면서 달러만 계속 올라가는 이 현상이 요것과 요것 금리와 환율이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해졌다. 영국의 국채 투매가 미국 시장까지 야, 이거 영국도 죽으면 미국 금리라고 괜찮겠어? 라고 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유가는 7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6.7달러. 80달러를 깨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1월 3일 이후 최저치랍니다. 1월 3일이면 올해 그냥 연 최저점인 거예요. 그렇네요. 유가가 잡힌 겁니다, 이제. 네.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약화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되면 더 낮아질 거고. 올해 1, 2분기가 피크였으니까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역기저가 나타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표로 보면 명확해요.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은 딱요두 가지입니다. 요두 가지. 금리와 환율. 환율. 금리와 환율. 요두 가지가 어떻게 잡히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미국은 되고 왜 영국은 안 돼? 미국은 IRA 한다니까 주가가 막 올랐었잖아요. 그때. 뭐, 에너지,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줬었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IRA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 세금 혜택을 주긴 합니다.
태양광, 친환경 2차 전지, 풍력 이런 거에 이제 감세 혜택을 주긴 하는 건데, 그거를 국채 발행해서 돈을 꼽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도 최고 법인세율이라든지 소비세는 인상을 합니다. 감세 정책은 아니에요. 조금 다른 감은 있는데, 좀 주머니를 아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신재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영국은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좀 잡겠다라는 의미고, 영국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요것 때문에, 제품이 없으니까, 이제 공급 병목도 있었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요를 조금 낮추겠다.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서 낮추겠다라는 건데.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공급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 이러면 수요를 잡기보다는 공급을 늘려주면 되지 않겠어?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 세금 낼 돈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해서 공급을 늘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사실 어찌됐든 간에 공급을 늘리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막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기업들이 일 열심히 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결국은 종착지로 가는 길이잖아요. 결국을 가면 수요를 영원히 줄일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 수요도 잡아야 되고, 공급도 늘려줘야 되는데, 영국은 이 공급단을 건드리는 그 정책인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세금 깎아준다고 공급이 늘어날까? 그냥 돈만 푸는 거고, 세금 깎아줘도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공급 안 늘리고, 그냥 깎아준 세금만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이거는 실패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 재정만 낭비하는 거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결과는 보지 못해서,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거죠. 예.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짜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뭘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미국은 경기가 살아날 거야. 경기가 좋을 거야. 미국은 경기가 좋잖아. 라고 하면서, 루블은 없다라고 치고, 달러만 엄청 강세입니다. 나머지는 뭘 해도, 니들은 안될것 같아. 특히 파운드와. 우리 원화도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조금 믿어주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니들은 할수 있을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 주식이나 금융시장, 경제라는 거는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네. 여기다가 뭔가 변수를 투입하면, 함수에 뭔가 뭐 A라는 걸 투입하면 B라는 걸딱 나오는 게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은 뭐예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예. 그때그때 사람의 생각에 따라. 예. 1 더하기 1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1 더하기 1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한 마이너스 2 정도 될것 같아. 여기다가 뭔가 재정을 쏟아부으면 더안 좋아져. 원래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는 재정을 쏟아붓고 하면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리가 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재정 쏟아부으면 난더일안할 거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환율이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율이랑 금리만 보면 그냥 뭘 해도 난 네가 싫은 거야. 꽃다발을 갖다 줘도 야씨 뭐 이런 내가 꽃다발 같은 거 받고 싶대? 굉장히 비싼 가방을 너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그냥 싫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길을 가다가 꽃을 그냥 하나 꺾어줘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얘들이 뭐 한다 그러면 싫은 거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요것도 아까는 이제 요게 파운드였고 요거는 파운드화 말고 금리. 금리도 네. 영국, 한국, 미국도 요 금리는 많이 올랐어요. 기준금리 올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준금리를 25BP 올린다라는데 채권금리는 34%가 상승을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6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75BP 올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건데 우린 25BP 올려도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시장에는 그냥 영국에 위기가 온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거는 없는데. 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공포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올랐어요. 와, 그렇네.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믿음이 안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좀 해결이 돼야 시장은 반등을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신용장고 어제 제가 오후장에 신용장고 이야기가 나와서 신용장고 보는 법 말씀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장고를 보면 코스피 지금 신용장고가 10조고 코스닥은 8.9조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신용장고인데요. 6월 달에 급락하면서 떨어진 신용장고가 7, 8월 달에 반등하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졌는데 그 폭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에서 8조까지 떨어졌어요. 20%가 떨어졌죠. 떨어질 때. 여기가 이제 10조였어요. 그 위에가. 그런데 지금은 9조 3,600억에서 8조 9천억까지 3천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신용장고가 그 6월 하락 구간에서 2조가 떨어졌었는데 여기선 4천억이 떨어졌습니다. 차이가 좀 크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정리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6월 달에는 11조 4천억 원에서 9조 4천억까지 2조가 떨어졌어요. 신용장고가. 네. 6월 달 조정 구간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10조 3천억 원에서 10조로 떨어졌어요. 3천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조금 걸리적거리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상의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대매매 신용장고. 그러면은 저거 신용장고 6월 정도까지 정리되려면은 더 2조가 더 빠져야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락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하락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좀 생겼습니다. 과거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1400에서 3300까지 2000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두 배가 넘게 오른 거죠. 2000포인트가 올랐다니까요. 1400에서. 이때는 영원할 것 같았죠.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이게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고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어느 순간까지 올라올 겁니다. 유가죠. 유가도 영원할 것 같았죠. 코로나 터졌을 때는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습니다. 네. 7, 80불에서 마이너스가 갔어요.
영원히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는 필요 없다. 안 쓴다. 뭐 수요가 없어서 가격은 못 올라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40불대를 거쳐서 60불대를 거쳐서 120불 올라갔죠. 이때도 유가가 올라가는 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400불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아 이게 공급망이 없어서. 그런데 1년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7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금리와 환율인데 이게 미국채 10년물이고 왼쪽이 미국채 10년물이고 오른쪽이 달러입니다. 이것도 지금 상승은 영원할 것 같죠.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달러도 92포인트에서 114포인트까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죠.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저는 이게 영원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문제지 요게 조금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네.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 지금은 어떠한 이유나 논리나 경제학적 뭐 이런 것들 먹히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포심리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위기가 온다라는 믿음이 이걸 끌어올리고 있는데 뭐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게 거의 다 와 간다. 각도가 위로 솟아오르면 결국은 체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데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게 누가 봐도 금리나 환율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인 지금 구간이거든요. 네. 이 비정상이 언제 정상화되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날이 빨리 왔으면 네. 빠른 시일 안에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셧다운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아주 몇십 초 잠깐 끊고 바로 다시 차장님과 대박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